광주시가 내년에 열리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정부 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키지 못하면 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세계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가 요청한 국비 169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누락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고 그 국비가 미지원된 부분 151억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500억 원이나 늘어났지만 정부가 추가 지원 불가 입장을 확정하면서 대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예산 대부분은 개폐회식 비용과 경기장, 조명, 음향시설 등을 확충한 데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가 세계 5대 스포츠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회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실제 광주 세계수영대회의 사업비는 평창올림픽의 4%, 대구 세계육상대회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광주시와 맺은 개최 협약서를 근거로 사업비 추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와 기재부, 문체부가 합의한 협약서에는 사업 규모나 내용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모두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회 개막을 10달 앞두고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영대회 성공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